시편 101편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편 101편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시편 101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노래로 올려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노래하였는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첫 번째로 무엇을 말했냐 하면 주의 인자심과 그의 정의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의 인자심과 그의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엄밀하게 원어를 가지고 보면 인자하다라는 얘기는 주님이 우리의 긍휼을 여기시는 어떤 사랑을 의미하고 있고 정의라고 표현된 것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로마서 11장 2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지금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 피로 사함을 얻게 하신 그 인자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실 때 그 죄사함은 우리에게 어떤 의를 기대한 사함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차별이 없는 사랑. 어떤 것을 기대하는 사랑이 아닌 사랑. 우리 이거 기억하세요.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를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노래하고 계시나요?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그분의 그 인자를 많이 노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너무나 크니까. 저 자신을 볼 때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어서 어찌 내가 이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 그것에 감격합니다. 주님이 저한테 사랑하는 딸아 그러면 정말 어찌 그런 말씀을 나한테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감동 속에서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말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한 건 죄밖에 없는데 너무나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죄인을 주님은 사랑한다 말하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격하고 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이 생깁니다. 그렇게 주님이 그 인자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놀라워요. 나를 향한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나를 사랑하는 그 인자 그것에 다윗은 노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주님은 또한 어미하신 분이기도 하십니다. 인자하신 분이기도 하지만 어미하신데 그 인자와 어미를 어디에서 우리에게 나타냈느냐 하면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주시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은 사랑을 확증하시고 베푸셨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지 않는 자에게는 어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의 심판을 찬양한다고 했어요? 그의 공의로 말미암아 심판하시는 심판을 찬양하는 것은
그는 그 하나님을 그의 주로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심판은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의인을 반드시 높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의 심판을 찬양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 인자와 어미의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고 정말로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인자도 내가 노래할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심판도 내가 노래할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자라면 그 심판을 당하면서도 노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죄를 범하였으나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심판도 찬양했어요. 오직 그는 주를 찬양하겠다고만 말한 거예요. 그가 어떤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였을 때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도 찬양하고 자기의 그 죄악 가운데서 또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자기를 다시 세우신 하나님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와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행하였을 때 심판을 받아도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다시 세우시는 구원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진노하신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로 섬길 때 주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다시 모든 그 사랑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너 성결키 위에 기도하며 성결키에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죄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인자를 힘입어서 정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와 같은 분이에요. 로마서 9장에 13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다. 예정한 자가 있다. 그래서 14만 4천인은 정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로마서 9장의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것이 해석이 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면서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르시되 또 뭐라 그랬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거나 긍휼을 여기는 것도 누구의 주권이라고 말하는 거냐. 로마서 9장 13절이나 15절이나 똑같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공의로 심판하시고 인자와 심판을 베푸시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어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심판을 베풀어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심판을 베푸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런데 거기에 핵심 무엇 때문에 공의를 베푸시고 또 무엇 때문에 인자와 심판을 베푸시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여기는 자는 인자를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17절을 보면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로를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가 무슨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일을 했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추격하는 일을 했던 게 바로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그와 같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악한 일을 위해서 불의의 병기로 세움을 입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유?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자, 이 세상에 권세자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에 주권자를 세운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권세를 주고 그들이 무엇이든지 자기가 가진 주권을 휘두르고 얼마든지 사용하도록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그 주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가진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줄 때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이냐, 이 말씀이 오늘 로마서 9장 17절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능력하고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의 모든 능력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나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그 위에 뛰어난 권세, 뛰어난 능력자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에 그 이름만이 능력인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전히 누구만을 주로 섬겨야 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겨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십자가에서 죄처럼 죽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나타냈고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인자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 주권을 가진 자로서 보좌에 앉으셨고 이제 그분의 인자로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지만 그분의 심판의 권세로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일은 세상의 어떤 것도 구원이 될 수 없고 오직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허락한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무엇을 나타낸 거예요? 첫 장자로 야곱이 태어났지만 그가 장자의 명분을 가졌으나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경외하는 믿음이 없이는 장자의 명분을 아무리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버릴 수 있는 자가 바로 에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주를 온전한 주로 섬기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고 내친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차자로 태어났으나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 주를 사모하고 사모해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주가 되어지고 그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차자로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장자의 명분을 가진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그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됐는데 어떤 자가 가질 수 있게 됐느냐 하면 그것을 사모하고 간절히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서 모든 것을 드리는 자. 그래서 천국을 비유할 때 마태복음 13장에 비유하고 있는 것들이 전부 그거잖아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자로 표현했던 것.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한 자요. 그 장자의 축복을 갖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나는 병든 자를 부르러 왔다 그랬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뭔가 행위로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결단코 살 수 없는 사람,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과 그 인자하심인 십자가만이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 성결함을 얻기 위해서 더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십자가를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인자를 베푸신다 그 말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사람은 로마서 9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바로를 완악하게 한 것은 그들의 악함을 더욱더 드러내서 진멸하고자 함이에요. 내가 점점 더 완악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회개하셔야 돼요. 나는 절대로 악해지면 안 돼요. 내가 작은 거 하나를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합리화시켜요. 스스로를.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내가 발견하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것에다가 내가 합리화를 시켜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이러면서 주님 앞에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냐고 그것을 합리화를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어지냐? 완악하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기회를 얻었어요. 쉽게 이스라엘을 내버릴 기회를 주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악함은 그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완악하게 하셨어요. 이거 아셔야 합니다. 악을 택해서 악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으면 악한 것을 정말 애통해하고 그것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더 우리로 하여금 완악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수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서서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회개할 마음이 안 생기고 완악함이 더해지니까 회개 안 됩니다. 믿는 모습은 갖고 있어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가 안 돼서 더 악해져서 악한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왜 그를 더 완악하게 하고자 하느냐? 진멸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보고 들어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을까 함이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어떤 자가 보고 어떤 자가 들을 수 있느냐? 항상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님 안에서 그 긍휼과 인자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로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지.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넘어집니다. 완악하게 할 자들은 주님이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긍휼함을 입길 원하십니까? 완악함을 입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결단코 여러분, 나는 됐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알고 있어, 잘 하고 있어 라고도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여러분 앞에 제가 간절히 권유하고 또 간절히 구하고 바라는 거, 항상 예수 앞에 나는 죄에서 건진받은 그 긍휼과 인자를 받은 그런 죄인일 뿐이라는 겸손한 자세 늘 갖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그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의는 공평한 의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고 나는 뭔가 의롭다고 생각한다면 벌써 교만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의 부족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면 빨리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이 교만은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인자와 그 심판을 찬양한다라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는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 앞에 엎드릴 것밖에 없는 자이다. 오직 그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할 뿐이니이다. 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건 그분의 주권이니까. 완악하게 하여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 옆에서 나를 완악하게 해서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찬양하며 주 앞에 기도할 뿐이다 이 말이에요.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어떤 신도 구원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걸 드러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그 이름을 나타내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오직 그 이름만을 나타내고 높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어요? 로마서 9장 20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그 토기를 자기에게 합당하게 만드시면 그 만드신 대로 그냥 만드시고 쓰시는 것이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문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혹 깨트려 버려도 그것도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자, 22절에서부터 우리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영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진노의 그릇으로 사람들을 그대로 남겨놓았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고요.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있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있어도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함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에요. 또한 내 안에 온전히 그와 같이 주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긍휼을 베푸시던 또한 진노의 그릇으로 주님이 어떤 것을 행하던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주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은 결국 나에게 더 십자가 앞에 엎드리고 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더 인자와 심판의 하나님이 그 모든 그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 구원의 이름에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나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어떤 죄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심을 말합니다. 어떤 결심을 말하느냐? 2절 말씀에 참으로 그의 삶이 주 안에서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로 행하도록 지혜롭게 행동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나의 길에 지혜롭게 행동하며 완전한 길로 나아가겠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길에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주님 안에서 완전한 길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보고 그 길로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 행하리다. 이가 말한 의미는 주께서 그에게 임하실 것인가를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할 때 일어난 일과 함께 하지 아니할 때 일어난 일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완전히 패했어요. 주님이 함께하는 나라는 왕성해졌지만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나라는 완전히 패망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인 거예요. 주님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습니까? 즉 나의 왕권, 이 왕위를 가지고 있는 나의 삶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왕권이 왕성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언제 임하시겠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진 자라고 말하죠. 나는 예수님의 왕권을 가진 자요,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면 그러면 주님이 나하고 같이 있느냐, 함께 임한 상태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나라, 온전한 왕권을 가진 자가 될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왕권을 가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백성, 그러한 왕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원하니 아버지야, 나는 이제 이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도 해야 할 말, 그것이 무엇이에요? 내가 나의 삶의 모든 길에서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그 지혜로 행동하며,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길로 내가 나아가도록 지혜롭게 행동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완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주신 길은 십자가뿐입니다. 그 십자가가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말은 십자가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길로 행하는 이 지혜로운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은 하늘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대로 지혜롭게 행하셨어요. 모든 길에 완전한 길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공의를 나타내셔서 그가 의가 되어주셨어요.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심판주가 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은 자로서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 의의 길을 행하는 자가 되어질 때, 그와 같이 왕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통치권을 행할 수 있는 자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지금 이와 같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다. 내 집안이라는 것은 바로 유다 지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왕권, 유다 왕국의 왕이 되어지면서 그는 그 안에서 완전한 마음으로 행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주로 온전히 섬겼을 때 그들은 평안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평안하게 그들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그분을 왕으로 주로 모셨을 때 우리 안에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져야 완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주의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의 나라가 되어지고 그의 의를 가진 자가 되어진다면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구하셔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구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 앞에서 이렇게 완전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완전한 길로 행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와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3장의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가지에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가지로 오셨을 때 지혜롭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구원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어질 것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졌어요. 심판주가 되어졌어요. 그는 그래서 공의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행하십니다. 정의로 행하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 없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없다함을 얻었으니 또한 다른 사람도 죄 없다함을 얻은 자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유다 지파가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또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면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들도 그와 같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3절의 말씀을 보니 둘째로 다윗이 무엇을 말해요? 자기의 눈을 악한 것에 두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 여기서 비천하다라는 말. 이 비천하다고 말한 원어가 벨리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것은 악한 것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선한 것이 없는 것을 벨리알이라고 말하거든요. 비천하다는 말이 남루한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악한 것이 바로 한국말로는 비천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내 눈앞에 악한 것을 선하지 않은 것을 두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의 길로 하나님 안에서 왕권을 가진 자녀가 되었다면 내 앞에 내 눈앞에 내 눈앞에 뒀다는 얘기는 내 눈이 관심을 갖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유혹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내 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선하지 않은 것을 절대로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만큼 오직 내 눈은 무엇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겠단 말이에요. 오직 선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 하늘에 속한 것만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만이 선하기 때문에 주여 내 눈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해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해야 될 게 뭐예요? 주여 내 눈이 오직 하늘에 속한 것만 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에 내 눈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는 악을 행하는 자들, 여기서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라고 말해요.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배교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하는 자들. 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것,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다가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가서 배교한 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배교하는 일이 먼저, 배도하는 일이 먼저 일어난 후에 있을 것이다. 그 배도하는 자들과 내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다.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어떤 그러한 악한 것도 붙들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붙들지 않겠다고 말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함께 연합한다. 함께 연결되어졌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붙여졌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악하고 그래서 배도하고 변질된 이런 사람들과 연합하지도 함께하지도 거기에 붙어서 사는 자도 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구별되겠다 그 말이잖아요. 철저하게 나는 하늘에 속한 자로 구별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영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에서부터 나는 구별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는 거룩함을 유지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다. 세 번째로 다윗은 악한 일을 알지 못할 만큼 악에서 그 마음이 떠나 있을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약속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예요? 악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악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속한 모든 것은 악한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운 길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잠언서 2장 13절로부터 우리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잠언서 2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악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악하니라.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을 행하는 자들은 행악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악인의 폐역을 즐겨하는 자, 그 길은 구부러졌다. 구부러졌다는 단어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사악한 마음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악한 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단어의 뜻에 이 구부러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16절까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동업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주로 섬기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업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만이 함께 주의 일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우상과 절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우리 안에 우상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우상을 쫓아가면 안 돼요. 기뻐하는 게 있어서도 안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내어 쫓아야 합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으냐 하면 이런 말씀을 보면 회개할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윗은 5절에 주께서 미워하시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걸 말해요. 멸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을 하는 사람을 멸하고 주께서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가진 사람을 용납한다면 하나님이 어찌 그와 같은 것을 기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말한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눈이 높은 건 자기 스스로를 우월하게 생각하고 눈을 높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서 자기를 높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다윗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한 말. 주님도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 5절을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왜 제가 주께서 미워하시는 짓을 하는 사람을 멸할 것이라고 했냐 하면 잠언서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7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찾아보시겠어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다윗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허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고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한 거예요. 우리도 또한 이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잘 새겨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예닐곱 가지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기로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형제사를 이간하는 이러한 자들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세우고자 하시는 분이시지 허는 자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다섯 번째로 그가 말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이다. 그는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의 집에 거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만이 그를 알아보고 그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자만이 그의 집에 거할 수 있죠. 나와 함께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라면 또한 내가 그 집에 드리는 자도 충성된 자만 드려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자를 드리면 그 집을 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는 모습인 것 같아서 함께하자 그래서 드리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영분별의 눈이 있어야 돼요. 충성된 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십시오. 정말 이 사람이 충성된 자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자인가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함께 하자 그러고 집에 들여가지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와가지고 그 사람이 허는 일을 하고 나누는 일을 하고 모함하는 일을 하고 이래서 다 무너뜨리고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충성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함께 일을 도모해야 돼요. 완전한 길로 행하는 자들, 그 충성된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충성되게 행할 때 내가 가는 그 길을 보고 그들도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도 충성된 자가 되고 나도 완전한 길로 나아가야 되겠죠. 여기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어요. 이 맴이라는 알파벳과 눈이라는 알파벳 두 개가 합쳐져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맴이라는 단어는 상형 문자에서 물을 맡아내고 있고 눈이라는 단어는 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자,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물이 우리에게 물로 씻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물도 되지만 이 물이 심판도 되죠.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십자가에서 심판도 되시지만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정결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는 생명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이 또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렸잖아요. 피로 낳은 자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충성이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피로 자녀를 낳는 충성을 한 거예요. 충성된 자는 뭐예요? 피로 자녀를 낳는 자가 충성된 자다 그 말이에요. 한국말로 피가 계속되다. 다시 말하면 자자손손의 자손을 낳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자손을 낳냐? 피의 자손을 낳는 거예요. 아버지의 피를 밀려받은 자손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된 자가 되려면 그 십자가의 피로 자녀를 낳고 또 그 십자가의 피로 자녀를 낳고 그 십자가의 피로 자녀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진 자녀들을 낳는 걸 말하고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케 하는 것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자가 되셨어요. 충성된 종이 되셨어요. 우리도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의 의미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신실함을 말하고 있고 같은 모양을 가진 걸 말해요.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같은 형상을 가진 자를 낳는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그와 같은 형상을 가진 신실한 자를 낳는 것이 충성입니다. 이와 같은 자를 낳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니 다윗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은 거짓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짓을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는 그의 집에 거지도 못하고 그의 목전에 서지도 못한다고 말해요. 거짓을 행하는 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는 마귀죠. 그러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뭐야?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야. 마귀에게 속한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됩니다. 나도 거짓을 행하면 안 되고 거짓을 행하는 자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거짓말한 자 내 목전에 서지 못한다. 이 서지 못한다는 말도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하면 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를? 씨를 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씨가 맺혀지도록 이렇게 여는 그와 같은 것을 서다라는 의미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전 앞에 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씨를 가진 자로서 그 씨가 더 맺혀지도록 이렇게 여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자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 앞에. 요한계시록에 그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 거짓말하는 자, 행음하는 자 이런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 이 말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하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증한 일 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속되거나 가증한 것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가증한 게 없고 죽어야 거짓된 것이 없고 마귀에게서 끊어진 것이고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자가 되어야지만 생명책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나음을 입은 씨가 되어져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침마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때 정치를 할 때 아침마다 판결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2절에 다윗의 집에서 너는 아침마다 공평히 판결하여 라는 말을 해요. 그 날의 일에 모든 것이 공의로 하나님 앞에 판결함을 받아서 우리가 아침마다 하나님 안에서 판결을 받아 의로 행하는 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침에 주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시고 주님의 의를 힘입은 자가 되어져서 그 의를 힘입은 자가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판결을 받을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불의한 자야 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은 인자와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앞에 항상 모든 일에 인자를 입는 자든 심판을 받는 자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 나의 구원인 걸 믿는 사람 그분만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 하나님 앞에서 판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판결? 의롭다 함을 얻은 판결. 그래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져서 주 안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하루 해를 시작하고 모든 일을 이룰 것을 주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아침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주여 오늘 아침에 내가 이제 오늘 하루 살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그리고 이제 주께서 판결하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을 다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행하리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세요.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께서 판결하시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듣고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을 행하고 내 임의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증하게 행하는 그러한 행위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행할 것을 다 나열해놓고 주님께서 판결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듣고 주께 묻고 어떻게 행하리까 주님이 내려주신 결정대로 행한다면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이 매일매일의 삶이 참으로 주님의 복된 삶이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인자의
삶, 인자를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내가 나아가는 길에 방해할 것들은 다 심판하시니 내 길이 열려져서 감사와 찬양으로만 올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판결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한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정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2절부터 그가 한 말, 첫 번째, 그는 그의 삶이 주 앞에서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로 행하도록 늘 지혜롭게 행동하겠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자기의 눈에 악한 것을 두지 않고 악한 것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셋째로 그는 악한 일을 알지도 못할 만큼 악에서 그 마음이 떠나 있을 것을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넷째로 주께서 미워하시는 그 짓, 그래서 은근히 헐어뜯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 험담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로 그 눈이 항상 충성된 자로 살펴서 그의 집에 그런 자들만 드리고 완전한 길로만 나아가고 완전한 길로 나아감으로 그런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도록 이끌겠다고 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충성된 자로서 나아가는 자, 거짓이 없는 사람, 이 땅에 모든 악한 일을 말하거나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그 성에서 끊어낼 만큼 하나님의 판결 안에 나를 내어놓고 아침마다 그의 판결을 받을 것을 말합니다. 내 안에서 어떤 악도 역사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은 판결 앞에 내어놓아서 선한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는 인자를 행하시고 그 주로 섬기지 아니하게는 심판으로 행하시니 나의 모든 것을 그분 앞에 내어놓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분이 악은 제하시고 선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사랑 안에서 충만한 자가 되어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또 인자와 심판의 하나님을 찬양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왕 앞에 판결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아침마다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말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물을 때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정말 주님이 행하게 하시는 의의 길로만 선한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악은 절대로 결단코 머물지 못하게 악은 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선한 것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악한 것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의 선만이 있게 하시고 악한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참으로 눈을 가지고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요 예수님만을 주로 섬기고 찬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만이 찬송 받으시고 악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제거짓고 멸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와 같이 악을 멸하고 선으로 행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